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토실토실한 소세지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킬바사, 이럴 때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 좀 토실토실해 보이는 소세지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먼저 물을 부어주고 이 물들이 증발할 때까지 팔팔팔팔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프라잉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착 뿌려서 딱 구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세지 하면 또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불닭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좀 헤비할 것 같아서 까르보 불닭 소스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분가루에 우유 살짝, 그리고 엽떡 소스 살짝, 치즈 두 장 넣고 까르보 불닭 소스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와,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 냄새도 지금 미쳤습니다. 그리고 양파쌈이랑 파프리카 쌈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얼른 먹어보죠. 크리미해서 좋네. 아, 그러면 뽀로로 먼저 먹어볼게요. 파프리카 진짜 잘 어울리네. 소세지는 파프리카 쌈이다. 그리고 뽀로로 소세지가 애들 소세지라서 그냥 캐릭터 때문에 좀 비싼 줄 알았는데 맛도 괜찮네요. 이번에는 빅 그릴 소세지. 우와! 이렇게 하니까 모자 쓴 것 같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소세지를 원 없이 한번 준비를 해서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마트에 왜 그렇게 다양한 소세지들이 있는지 알았다. 진짜 생긴 건 똑같은데 다 다른 음식인 느낌? 여러분들도 소세지 매번 드시던 것만 드시지 마시고요. 한번 새로운 것도 이것저것 한번 사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